안녕하세요. 오늘의 관심주 정재윤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LG세미콘 신흥 SET 자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LG세미콘입니다. 작년 4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DDI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났는데요. 한 분기 수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형태의 실적을 구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에서 하웨이 빈자리를 여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고객사와 노트북 PC, 태블릿 PC에서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증가세는 조금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실적 견인차는 CIS와 API 테스트 매출이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서 LG세미콘의 전통적인 DNA라고 할 수 있죠. DDI 분야에 대한 기대감들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아집니다. 올해부터 OLED 디스플레이가 노트북과 태블릿 PC에서 적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 또한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신흥 SEC입니다. 신흥 SEC는 유럽연합의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제조 기준을 발표할 예정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이후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이 100% 배터리이기 때문에 전기차 업황 변화에 승수 효과가 높은 업체라 볼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재성장세로 진입하고 글로벌 탄소 배출 순제로 정책들로 ESS 시장도 큰 폭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흥 SEC의 헝가리 공장뿐만 아니라 국내 중국 공장까지도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중장기 상승 사이클의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어제의 흐름으로 본다면 2차전지 배터리 소재주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배터리 장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신흥 SEC의 주가의 단기 상승 탄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아집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작년 미국의 자회사인 다산존 솔루션스의 실적이 3분기 흑자 전환 이후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주력인 일본 매출 흐름도 상당히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주가의 단기 탄력성 회복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항대망, 공공 와이파이 부분에서 수주 가능성이 높아서 정부의 디지털 유지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이 본격화될 경우 공공 부분과 20조 규모의 광투자 본격화가 예상되는 미국 시장을 고려할 때 현 구간이 매력적인 주가 위치라고 보아집니다. 버라이즌, 컴캐스트, 노키아, 지멘스 등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임원진들이 최근에 대거 합류하면서 올해의 미국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횡보 추세를 보이면서 조금 답답한 형국을 취하고 있는데요. 1월 구간 관련된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